여러분 반갑습니다. 요 앞에 준비한 아이가 연꽃 마리아입니다. 연꽃 마리아. 제가 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롱치마는 아니어도 한 미니 스커트 정도의 미니 스커트보다는 미디죠. 미디엄 스커트 정도의 치마를 입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에게 숙제를 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뿌리가 스커트보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뿌리를 더 흙과 닿게 해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얼굴 보세요.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정말 멋있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분갈이를 해서 반경을 맞춰줘서 멋있게 잘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평소 이분 사이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보면 이 사이즈를 대충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 사이즈 보면 이 가로 이 정사각 17cm 정사각뿐입니다. 여기다가 아래쪽에 충분히 굵은 마사 왕마사, 대마사이죠. 그걸 충분히 이만큼 깔아줬어요. 그리고 마사 이 다육이 혼합도 웬만한 그렇게 큰 분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다육이 배합도 우리 전문가들이 배합해서 판매하시는 거 10kg, 20kg짜리 하나 사놓으면 오래 쓰거든요. 사놓고 조금 더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아이들은 상토를 한 꼬집씩만 조금 뿌리 쪽에 넣어주면 돼요. 또 그러면 되고 또 거의 판매하시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전문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육의 성질이나 어떤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거의 척박하게 만들어요. 상토 성분이 거의 없어요. 저도 상토 성분 거의 없이 쓰거든요. 베란다에서는 더 자라기 쉬우니까 상토 성분이 거의 대부분 보면 10% 많이 쓰면 20% 이 정도예요. 그냥 혼합토를 그냥 제가 혼합토를 드리면 거기 그냥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쓰면. 웬만하면 그래도 웃자라지 않고 창문을 완전히 개방해 놓는다는 봄부터 가을까지 개방해 놓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통풍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밑에 왕마사 많이 한 3분의 1 정도 왕마사를 깔았어요. 그리고 혼합토를 깔고 그리고 우암도에 흙을 조금 일부 섞었고요. 거기다가 제가 계피가루 수정과 냄새가 솔솔 납니다. 계피가루를 좀 혼합을 해서 쟤를 가을까지는 예뻐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숙제가 참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저온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우암도의 흙은 이렇게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고와. 제가 토동인의 흙을 거의, 지금 다육이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서 거의 토동인의 흙을 썼었거든요. 계속 지금도 토동인의 흙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암도의 흙을 쓸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걸 섞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암도의 흙, 참, 저 토동인의 흙은 굉장히 입자가 굵어요. 엄청 굵거든요. 상토 성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토동인의 흙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흙을 특별히 들여서 쓰질 않았어요. 또 제가 다 베란다다 보니까 또 작은 분들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흙을
그렇게 자주 들이지도 않고, 들여놓으면 또 한동안 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뿌리가 길지 않아서, 이 뿌리가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이렇게 아랫잎장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분에다 꽉 채워요. 흙을 꽉 채울게요. 꽉 채운 다음에, 마사는 바깥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채워줄 거고요. 또 전문 다육이 뭐 하시는 분들은 좀제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방법입니다. 가장자리 쪽으로는 이렇게 마사토를 끝까지 해줄게요. 잎장이 최대한 흙과 상토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름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만 이제 뿌리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봉지 아래쪽에 보면 상토 성분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옆에 또 다육볼이 또 부드러운 다육볼이 있네요. 여기 또 상태 올려줄게요. 얘는 여기 올려주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뗄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 입장은 떼면은 목대가 생겨. 창에 목대 생기는 건또 제가. 그래서 이 뿌리를 그냥 여기 다육이 흙에 닿을 수 있도록 상토 성분을 정말 한 꼬집만 넣을게요. 진짜 한 꼬집이에요. 꼬집을 넣고 얘가 뿌리가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어떻게 제가 해줄 방법이 없네요. 제가 저기 마디바를 이렇게 생긴 아이를 마디바 입장이 아래쪽으로 너무 막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대를 그 지지대를 말하자면 이 걸쳐주는 봉을 대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는 봉을 대줘서. 이거 진짜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사와 이 다육볼로 이제 이 입장을 보호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토 성분이 전혀 없잖아요. 여름에 습할 때 상토 성분이 많으면 애들이 무르고 그러죠. 제가 최대한 이 뿌리 쪽을 덮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그래도 크게 덮여야지만 뿌리들이 조금 더 뿌리 내리려고 노력하겠죠. 이렇게 해서 물에 잠깐만 담궜다가 10초? 10초 전에. 이거 분이 크지만 이게 물을 얼마나 담느냐에 따라 10초 전면 해도 얼마나 물이 이만큼 찰지 절반이 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 보통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요.
이만큼 한 80% 정도 당긴다고 하면 10초 해도 절반 정도 물이 스며들 정도로 이 다육이 흙이란 자체가 성격이 마사가 많기 때문에 물이 금방 차거든요. 한 10초 정도만 저면 할게요. 여기 설거지 따라인데요. 이 정도로 큽니다. 사이즈가. 보통은 제가 이게 물을 잘 안 줘요. 평소에는 한 뭐 4, 5일 후에 이렇게 저면을 해주고 하는데 너무 메말라서, 뿌리도 메말라서 지금 잠깐 해줍니다. 잠깐 저면했더니 엄청 화분 자체가 크니까 무겁네요. 자구가 잘 자라는 모습, 또 이렇게 입었던 치마를 올리는 모습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